타이타닉이랑 이게 뭐가 안 맞아갖고 144가 안 됐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민수 피셜로 그랬는데? 그럼 맞을 거예요. 민수 자주 틀려요. 10개만 하면 6개 틀림. 그러면 틀리겠죠? SNS는 250기가 쓰는구나. 아 3년 전에 맞췄지. 그럼 요즘 제일 최대가 몇이에요? 1테라 나와요? 2테라도 있죠. 진짜요? 네. SSD가요? 네. 선생님 너무 빨라요. 펜 끼기 칸솔에 같은데? 아유 그거 갖다 버리면 씨 새끼들. 컴퓨터를 제가 수리 가지고 안 되겠는데 이거 왜 바꿔. 테스트를 할 수 있죠. 지금 144 고정을 시켜놨어요. 제가 앞으로. 그래서 아까 전에는 아까 100% 찍었을 텐데 지금은 100%를 안 찍죠. 오 70이다. 헐. 144 프레임 뽑는 만큼만 글카가 일하고 그 이상은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컨 방송할 때는 이렇게 프레임 고정을 시켜놓고 해야 원활하게 할 수 있죠. 잠깐만 해도 프레임 손실 생겼었는데 기준이 떨어져 보이죠? 네 엄청나게. 가장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세팅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프레임 제한 걸어서 할 수 있는 게 원컨 방송에서 송출하고 게임 둘 다 레그 걸리게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의 단점은 프레임 제한을 걸어도 100%를 항상 찍을 때는 이게 효과가 없죠. 그러겠다. 근데 그럴 때는 이제 게임 옵션을 좀 낮춰서 네네네. 100% 안 찍게 적절히 설정을 해주면 되죠. 헐. 오늘 렉 없다. 이렇게 나오면 좋죠. 녹화 잘 되고 이게 방송 송출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러면 너무 좋죠. 뭐 마이크 바꿔달라고? 그렇다는데요? 누님이 마이크 바꿔달래요? 거치대랑 마이크랑 그치? 아니지 아니 해달랐는데요? 바꿔줄게 싫다는 네. 거잖아요. 바꿔줄게 한번 야옹해. 어? 바꿔주겠네. 그치 좀 안 바꿔주면 때릴 거니까 렉 걸리는 것들 깔아서 해봅시다. 뭐가 있죠? 데빌 마이크라이요. 원래 이렇게 창모드 해요? 게임을? 네 토크하면 이거 못할 텐데. 그러니까요. 그럼 채팅창 어떻게 봐요? 이걸로 보죠. 그럼 거기 돌려서 봐야 된다고요? 여기 띄워두면 되죠. 여기 이렇게 여기서 미션 스타트하고. 근데 여기서 되게 이쁘게 나오는데요? 그냥 살짝 막 끊겨서 하는데 왜 30프레임 고정을 해놨어요? 아까 안 그랬는데요? ESC 눌러보세요. 옵션에서 프레임 고정이 30으로 되어 있잖아요. 뭐지? 이게 수직 동작 비싱크. 네네 144 고정. 뭐지? 144가 됐음 이거? 네 어떻게 해요? 144 있던데? 응? 여기 144 있잖아요. 이걸 60으로 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 V싱크 60. 뭐지? 이게 60이었던 건데? 잘못 알고 있었나? 근데 이거 했으니까 이게 60프레임 고정이었거든요? 144 안되고? 근데 슬로우 모션이었음. 그래서 시청자분들 이게 뭐야 하면서 진짜 너무 잘 되잖아요 게임. 지금 녹화 중이죠? 네. 왜 이렇게 이쁘게 나오지? 저 당황스러워. OBS라 그런가? 그럴 수도 있고요. 엑스플릿 키면 렉 걸린다 100%. 엑스플릿을 안 쓰면 되겠네요. 그것도 방법인데요. 네, 일단 안 끊긴다. 네, 지금 일단 문제는 사라졌음. 녹화본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네. 잘 보이는데요? 전혀 문제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요. 저할 때 완전 개 끊겼음. 뭐가 문제였을까요? 엑스플릿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뭐 깔려있던 그런 뱅킹 프로그램이 문제였을까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문제였겠죠? 네. 중요한 거 뭔지 알아요? 뭐예요? 방송을 실수로 켜지 않게 하는 옵션. 아 중요하죠. 실수로 네. 버튼을 눌렀다 방송을 꺼버린다. 이걸 켜두면 방송 시작을 누르면 이제 이렇게 알림이 떠요. 네. 나중에 끌 때도 혹시나 이거 누르다가 실수로 이렇게 눌러버렸을 때 방송이 갑자기 꺼지면 방송 터졌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그 옵션을 켜두면 해결이 되는 거죠. 오. 이거 왜 연결돼 있어요 저거? 저거 빼면 소리 안 들걸요? 이게 뭐지? 이게 Y젠더잖아요. Y젠더를 왜 쓰시나요? 이것만 꼽으면은 이 이어폰 없잖아요. 네 이어폰만 써야죠. 그러니까 이거 이어폰 쓰려면 이걸 이것도 꽂아야잖아요 이거를. 그거 왜 꼽아요? 이거 빼면 되는 소리 나요? 이거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이런 거 뭐, 나요? 되게 바꿔야죠. 돼요? 네 들려요. 이거 뭐예요? 이거 왜 꼽았어요? 이거 뭐예요? 모르죠. 난 이걸 스피커에 꼽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 스피커하고 이거하고 번갈아가면 쓴다나 보다 그래서 꼽은 줄 알았는데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야 일단은. 어? 어떻게 설정한 거지? 그러니까 어디 소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귀에서?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안 들린다는 소리예요? 네 들리는데? 그러니까 이거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소리 나가죠? 이상한 목소리 들려요. 네 들리죠? 네 그럼 효과, 이거 역할이 뭐예요? 전 모르죠. 제가 세팅한 게 아니니까. 이상하네? 연장 케이블 해가지고 여기 꼽혀져 있는데 네 파란색이 꼽혀놨는데 도대체 파란색이 왜 꼽혀놨는지 모르겠어요. 뭐지? 나 이거 안 했으면 소리가 어떻게 안 됐었는데 그래갖고 이어폰을 끼워야 되는데 저것도 연결해야 되고 막 그랬었어요. 처음에 소리 안 났잖아요 이거 빼자마자.
그렇죠. 내가 몇 개 건드니까 된 거죠. 뭘 건드렸어요? 여기 이 소리 세팅들 바꿨죠, 몇 개. 그게 간단한 거였다고요? 네. 그럼 연결해야겠어요, 이거를. 저는 모르죠. 그러면 청소를 해봅시다. 네, 안 돼요. 안 돼, 이거 물면 안 돼. 일로 와. 일로 야. 야. 와우. 오우씨. 수고할게요. 아니 그 제 거는요? 네? 제 거는? 아니 본인 집인데 없으세요? 오케이 좋아요. 여기는 도대체 뭘 흘렸길래 이 끈적끈적해서. 그것도 소리를 걸려. 오 바람 약해졌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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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뭐 그냥 청소할 수 있겠다. 아 그걸 다 들고 올걸 그랬네. 어떤? 케이블 타이어랑 막 세트 다 들고 올걸 그랬네. 조립을 본인이 하신 게 아니고 조립 맡겼다길래 걔 선정기가 이럴 줄은. 아니, 그거 아 절대 나쁘다는 소리는 아닌데 이럴 줄은 몰랐다네. 뭐 나쁘다는 소리죠 그게. 컴퓨터 정도면 깨끗한 편 아닙니까? 옆에 봐왔던 것 중에서는 몇 등? 아, 아 예. 예. 아, 예, 여기, 여기. 과연 이 판에 뭐지? 아! 와. 펀은 마이크로닉스 클래식 2인데요. 600W짜리. 3명 썼으면 450W 뗐다고 가정하고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 일단 아까 전에 파워 안에서 노이즈가 좀 많이 생겨져가지고 바꾸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 오 깜짝아. 이거 뭐 이키 아니에요? 아니 이게 아니, 숨겨진 털일 수 있잖아요. 우리 무슨 일? 오 돌아와 고 컴퓨터야 아파했구나. 이겨 때문에 막혀서 굉음이 난 게 아닐까. 아 근데 타이탄 V 오랜만에 보니까 사고 싶죠 사실. 금간지는 개쩌네. 그쵸. 근데 사고 싶진 않아요. 와 이거 밑도 어허 아 저 뭐야 아 저거 형이 저다가 저도 넣었네. 아하이 귀여운 아이야. 뭐 이거 아무것도 안 꼽아져 있는데요? 어떤 거요? 이거 케이블 아무것도 안 꼽아져 있는데 왜 꼽아놓은 거예요? 아 그랬어요? 어 그럴 수도 있죠. 에이 이거 케이블은 도대체 여기 왜 있어요? 뭔데요? 몰라요 쓰지 않는 케이블 같은데? 그럴 수도 있지. 정말 아 근데 이거 네 펜 처음 넣을 때 네. 소리 나는 거 보니까 윤활을 한번 해줘야 될 것 같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윤활유를 안 들고 왔다는 거. 식용유 하면 되는 거 아니? 안 돼. 안 되죠. 아, 진짜 되게 조용해졌어요. 이 정도면 거의 숨 고르기 수준. 일단 팬들이 바꾸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파워도 사고. 파워는 사면 교체해줄 사람이 있어요? 아 파워 교체하는데 저보고 다시 여기로 오라고요? 아까 대화하니까 또 식동물에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막 겸사가면서 식동물도 같이 보고 아이돌 마스터 타임도 갖고 파워도 교체하고 좋은 날 되겠다. 좋다고요? 오케이? 원래 침묵은 강한 긍정이죠. 램도 사놓고 아 램이요? 그 리제로 램? 아 램 아시는구나. 램 피규어요? 좋아요. 저 사고 싶었음. 엔터덜 건전. 건전. 근데 건전 원래 렉이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생기기 시작했어요? 살짝 잠렉. 그러니까 못 볼 수준은 아닌데 약간 좀 45프레임 느낌? 어 근데 화면 되게 이쁘게 잘 나오네요. 렉 상당히 없는데요? 뭐지? 렉 걸렸던 게임 또 뭐 있어요? 진짜 와 이건 도저히 진짜 게임 못 해먹었다. 아까 그 감옥 똥 게임. 근데 그거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데빌 메이크라이도 됐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청소 끝났으니까 네. 온도 체크 한 번 더 하고 오버클럭까지 4분이 지금 컴퓨터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컴퓨터 네. 안쪽에 공기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은 컴퓨터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지 않아요. 후면이 바람이 나오게 돼 있고 상단도 나오게 돼 있고 전면도 바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컴퓨터 안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공기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빠져나가고 있다고? 그쵸. 지금 세팅이 이상한 거예요. 만일에 전면을 100으로 할 거였으면
후면이라도 흡기로 해가지고 후면에서라도 바람을 빨아들여줬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전면에서 바람 빨아들이고 후면도 나가고 상단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데 지금은 이게 거꾸로 돼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이때까지 오버클럭을 안 하고 썼었으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도 막 엄청나게 큰 문제는 안 생기는데 그래도 문제가 생기긴 하죠. 그래픽카드가 온도가 올라가면 그래픽카드가 팬이 빠르게 돌 거 아니에요. 뜨거우니까 직을 식히려고. 근데 케이스 안이 바람이 들어온 게 없어가지고 케이스 안이 시원해지지가 않으면 한계치까지 빠르게 돌다가 결국에는 클럭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성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컴퓨터 온도를 내리려면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옆판을 여는 거. 아. 옆판에서 바람이 들어갈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립이 잘못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일단 램 16기가 두 개 낀 것도 그렇고 이거 거꾸로 낀 것도 그렇고 이 선정리는 옵션이고 뭐 나머지는 크게 나쁘진 않아요. 다 다른 건 다 꽂혀 있으면은 뭐 다 원래 꽂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뭐 잘못된 거네. 지금 대충은 했거든요. 상세하게는 안 하고 시간이 더 많으면 하겠는데 지금 이제 8시 다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40배수 캐시는 그냥 안 건드리고 링스 75도 램도 2666까지만 올리고 16, 16, 36에 수온이 47도까지 올라가네. 뭐 근데 링스 돌리는 거니까 실제 플레이할 때 문제 없을 거고. 네. 그러면 일단 이 값을 바이오스에 저장을 해두고 아까 전에 제일 기본 값도 저장을 해두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돌려서 쓸 수 있게 딜리트 눌려서 바이오스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반겨줄 거예요. 네네네. 여기서 F7을 누르면 여기로 넘어와요. 네. 여기서 맨 오른쪽 바로 옆에 있는 툴에 오면 여기 ASUS 오버클럭킹 프로파일이 네. 있어요. 여기 들어오면 이렇게 프로파일이 여러 개 있고 지금은 아무것도 저장이 안 돼 있죠. 여기에 2번 프로파일로 네. 저장해 둘게요. 이렇게 하면 여기 2번에 네, 있네요. 들어갔어요. 그리고 로드 옵티마이즈 아예 초기화를 시킨 다음에 디폴트 기본값으로 해서 1번에 네. 저장을 해 둘게요. 그럼 두 개가 저장이 됐죠. 1번이 네, 기본값 네. 2번이 그거. 그러면 로드 여기서 2번. 이제 2번을 한 다음에 하면 이렇게 값이 돌아 있고요. 여기서 만일에 1번을 불러오기라면 이렇게 기본 상태가 돼요. 그러면 지금은 2번을 해서 쓰다가 혹시나 방송이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1번으로 한 다음에 F10 엔터 끝. 아, 오케이. 이거 HDMI 같은 거 꼽힌 거 아니에요? 다른 거 꼽혀요. 지금 다른 거 이거 DP로 꼽으면 아마 될 거예요. 이게 모니터마다 다르거든요. 네. 144를 지원하는 그게 있어요. 요즘은 대부분 DP로 통일이 되는데 HDMI를 꼽아볼게요. 이거 HDMI 혹시 모르죠? HDMI 144 지원되는 모니터일 수도. 이게 144 됐었는데 케이블이었나? 네, 케이블 바꾸면 안 됐을 거예요. 거의 99% 케이블 때문일 겁니다. 아 뭐야? 아닌데? 이거 QHD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FHD 아니고 QHD인가 보네요. 모니터가. 어? 화질 이렇게 좋아요? 이거 QHD 있네요? 이게 뭐예요? 이 모니터가 QHD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QHD가 있었어요. 뭐야? 이게 왜 돼요? 아니 뭐야 이게 왜 돼요? 이거 1920x1080 해상도에 144 됐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해상도 이렇게 낮냐 했었는데 이게 돼요? QHD 75짜리 모니터인데요? 이거 144 됐었는데? 됐었다고요? 네. 그래요? 내 그래픽카드 바꾸고 나서부터 60프레임 고정이라서 아 뭐 아니나 했었는데 공식 최대 주사율은 114까지 되네요. 오버클럭을 하면 되긴 되나봐요. 아까 전에 여기 상품 설명에도 봤을 때 스캐닝 프리퀀시인가? 그게 114까지 있었던 것 같거든요. 한람 114까지는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공식적으로 지금 지원하는 75. 거는 75고 어, 근데 저기 QHD 있는 거 처음 봤음. 이게 그 모니터마다 지원하는 그게 달라서 아 저 이거 바꾸니까 그냥 된 거예요? 네. 헐. QHD 쓰는 게 낫죠. 75 정도만 해도 솔직히 네. 뭐 나쁘지 않은 부드러움이거든요. 그렇죠. 아무튼 하나 더 얻었다. QHD가 된다. 어, 저 자꾸 생각지 못한 발견들 됨. 뭔가 발견을 하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얼마 좋아. 해상도 넓어서 이씨. 짱 좋음. 짱 좋죠. 예, 맨날 달라갖고 여기 구겨놓고 줄이고 있었는데 너무 좋은데요? 이거 뭐 카톡도 넣고 막 별거 다 놔도 자리가 남겠는데? 와. 뭐 발굴단이에요 제가? 그러니까요. 저도 컴맹들 자주 찾아가 보세요. 컴맹 구조원 하셈. 사실 아예 가망이 없었던 것들인데 됨.